백신 사전 예약으로 백신 접종률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서서히. 가을쯤 되면 좀 더 편하게 가족 모임, 지인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참 소박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 같죠? 자, 안녕하세요. 스퀘어 클래식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다가오는 금우아톨의 공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첼리스트 나유빈의 귀국 첼로 독주회 소식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에 마련됩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 장학생으로 졸업한 나유빈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베토벤과 로토스톱스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공연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피아니스트 박수영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남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피아니스트 박수영은 현재 전남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CN 피아노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독주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다고 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독주회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케어 문화관에서의 첼리스트 심준호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에서 유스케어 클래식 한 곡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적인 짙은 서정적인 어떤 강렬함이 흐르는 라흐마니노프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 함께 하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첼로와 피아노가 각기 이게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피아노의 단단한 어떤 기교도 요구되는 작품입니다. 첼로 소나타에서 첼로와 피아노가 따로 이제 떼어서 들어보면 또 좋을 듯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화음으로 해서 첼로 소나타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첼리스트 심준호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박종혜 연주로 유스케어 문화관 금우아톨에서의 리사이틀 공연으로 첫 곡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케어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이번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을 하게 된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박종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할 곡목은요. 앨범에 수록된 베토벤 소나타 3번 그리고 5번. 5번은 프로그램에 그 CD에 수록되진 않았지만 그 작년이었죠, 아마? 네. 작년에 하우스 콘서트 때 그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했을 때 저희가 마지막 5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해보고 이거 한 번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3번과 커플링해서 5번을 또 하게 돼서 되게 좋네요. 2부에는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투 피시스라는 소품들 그리고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같이 연주하는데요. 사실 이 곡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연주를 아마 2017년인가 8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오래됐네. 오래됐는데 처음 저희가 같이 연주한 곡이에요. 맞아, 그 소나타로는 맞아. 거의 그래서 그때도 사실 해보고 너무 잘 맞고 언젠가 또 할 날이 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됐네요. 네. 얼마 연주를 같이 하기 시작된 게 그때 저희가 한번 어디서 녹음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그냥 한 곡, 한 3분짜리 한 소품을 녹음할 일이 있었어가지고 처음 뵌 건 아니지만 그때 처음으로 음악적인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하다가 언젠가 한번 같이 하자라고 된 게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를 하게 됐죠, 그때? 그렇죠, 그때. 네, 맞아요. 그러다가 연주는 실질적으로 한 4, 5번 이 정도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금호에서 상주음악회 했을 때도 너무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또 마침 또 이렇게 앨범 같이 낸다고 했을 때 맞아요. 저를 딱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겠지. 일단 오늘 매진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번에 협연을 했었어요. 조그만한 단체였는데 그때 하고 여기 너무 음향도 좋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리사이틀로 2시간 가까이 되는 연주회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고요. 2019년 아마 3월 달에 왔던 걸로 기억해요. 4월이었나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2년 전에 와서 고전 수마타 5개를 치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팬분들도 오늘 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같이 이번에 앨범 나오는 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음악가로서 아, 이 사람 너무 하기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럴 정도로 잘 통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짝? 운명의 상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런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제이 진짜 같이 무대 섰을 때 그리고 리허설 할 때도 그냥 이 같이 하는 것 자체로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앨범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거기에는 이제 피아니스트 박종혜 씨의 공이 거의 한 60-70%? 네, 30분 제가 가져갈게요. 네, 들어가면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아무튼 저도 이 심준호 첼리스트님과 함께하면서 가끔씩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이 음악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다. 그런 게 조금이나마 정말 실현이 된다는 게 조금이나마 다 실현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래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실현되는 게 사실 서로의 그런 방향성이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같은 이렇게 경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이런 사람 만났던 게 되게 정말 저에게는 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오늘 연주도 진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